얘를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고집을 꺾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빠가 생각하니까 얘는 더 고집을 부리는 게 왜? 자기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을 못 받으니까 계속 이렇게 고집을 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애를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아빠는 버릇 나쁘다. 얘를 버릇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네. 계속 이제 한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고 아빠하고 차 타고 갔잖아요. 네. 차 타고 가다가 애가 울고 고집 부리니까 애를 버리고 네. 아빠는 가. 그럼 이게 보통 그런 교육들이 적정기가 있을까요? 언제 이게 돼야지 가장 효과가 클까요? 애들이 네. 이제 돌 전후 때부터 네. 자기에게 뭐라냐 의지가 조금 생겨요. 자아의식이 생기거든요. 네. 아, 내가 하고 싶다는 이런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애들이 그렇게 해요. 그럴 때 이제 하는 게 좋고 또 사춘기 되면 자아의식이 굉장히 강해지요. 네. 어릴 때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엄마가 시킨 대로 해도 엄마 시키면 시킨 대로 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좀 되고 자아의식 생기면 부모가 시킨 대로 잘 안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아의식이 강해지니까 예, 그럴 때는 또 예, 자기 주장이 강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가 그냥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판단하게 하고 또 영 아니고 떼부르고 고집 부를 때는 또 바르게 그 이끌어줘야 되죠. 그렇죠. 요즘에 뭐 이제 물론 어른들도 이제 요즘에 자존감이 사실은 그렇죠. 없는 분도 많은데 네. 이제 아이에게도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 이제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네. 이 아이가 자존감이 있다 없다가 이제 베이비시터를 하실 때 딱 네. 이제 느낌이 오나요 이게? 그렇죠. 자존감이 없는 아이들은 어떤 좀 특징이 있나요? 자존감이 있나요? 없는 아이는 어기소침해. 딱 학교에 애들이 오잖아요. 네. 자존감 높은 아이들은 얼굴이 벌써 하네요. 웃으면서 오고 막 네. 뛰어오고 의욕이 네. 넘쳐요. 근데 어떤 애들은 어깨가 쭉 늘어져서 네. 이렇게 와요. 네. 벌써 딱 털려요. 거린거리부터 네. 털려요. 네. 털리고 네. 이렇게 인상을 쓰고 막 이렇게 오고 말 인사도 고개 푹 숙이고 안 해요. 근데 자존감 높은 아이들 안녕하세요. 고개 인사 90도로 딱 해요. 딱 털립니다. 얼굴만 봐도 알 수 네.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 아이의 자존감을 네. 이제 이것도 어떻게 교육이 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좀 해주면 이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의 자존감은 엄마의 자존감이 꽃 아이의 자존감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의 자존감이 높은 아이일수록 아이의 자존감이 높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네, 그만큼 부모님 특히 그 중에서 엄마의 그 자존감, 그 어머니가 굉장히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네. 이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아기들 젖을 먹이면서부터 이 탈무드를 가르쳐요. 네. 탈무드가 지혜서의 지혜, 아이들한테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 수학, 단어 뭐 이런 거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네.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1%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만큼 10대 기업 중에 세계 10대 기업 중에 8명이 유대인이래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하버드대 교수도 30% 이상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부터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변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변화를 많이 해요. 어머니에 거의 달려있다고 해도 가능할 만큼 예, 우리나라 교육도 진짜 어머니들이 많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작가님은 그럼 아이들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예. 어떤 것들을 좀 해주세요, 아이들한테? 아이들 칭찬 많이 해줘요. 칭찬? 예. 칭찬해주고, 아이들 믿어주고, 아이들 말을 많이 들어줘요. 끝까지 자르지 않고, 아이 얘기하잖아요. 엄마들 네. 얘기하면, 야, 조용히 해. 밥 먹어. 네. 예, 그러잖아요. 네. 시끄러워.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잖아요. 네. 그러지 않고, 끝까지 다.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들어주고 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들어주고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주면은 계속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야기 자기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몰라요? 몰라요? 말 안 해요? 이렇게 해요. 그 이제 베이비시터로 일을 하면서 네. 가장 어려운 거는 뭐예요? 가장 어려운 거? 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아이들이 어떤 애들은 저는 참 그나마 네. 좋은 애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제 한 애는 굉장히 고집스러운 애가 있었어요. 네. 걔는 이제 그 아버지가 그의 아빠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데 소리 아빠 울잖아요. 네. 울지 마. 이렇게 고함 지르고 네. 좀 그런데 애가 굉장히 고집 세고 근데 그 애를 사랑으로 굉장히 품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빠는 그게 버릇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버릇 나쁜 애를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고집을 꺾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빠가 생각하니까 얘는 더 고집을 부린 게 왜? 자기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을 못 받으니까 계속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애를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아빠는 버릇 나쁘다. 얘를 버릇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네. 계속 이제 한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고 아빠하고 차 타고 갔잖아요. 네. 차 타고 가다가 애가 울고 고집 부리니까 애를 버리고 네. 아빠는 가버리는 거예요. 네. 왜 버릇 고치라. 네. 애가 거기서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나죠. 네. 그러면서 애가 점점 더 좋아지냐고 하면 아니에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 애들 왜 그런 애들이 울고 고집 부릴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애들은 울 때 고집 부릴 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애들도 이 애기들 신생아도 태어나면요 울잖아요. 네. 울음소리가 달라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보면 애들 배가 고파서 울 때 네. 또 뭐 기저귀가 그 갈아줘야 할 때 울 때 다 다르대요. 이 애들도 이 고집 부리고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생각 안 하고 이 아이가 고집을 부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릇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빠는 더 강하게 하고 얘는 더 고집 부리고 이렇게 되면 계속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아이의 부모하고도 이제 예.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많아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이제 갈등이 많나요? 부모님들은 네. 애들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아. 교육을 시킨다. 애들 가르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네. 엄마 아빠들은 얘를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삐끄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사랑을 해줘야 되긴 한데 네. 그 교육을 해야죠. 잘못했을 때는 바르게 교육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랑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얘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 인정을 못 받으면 그 고집 부른 애도 자기 아빠로부터 인정을 못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걸 이제 우리 엄마 아빠들은 학원 하나 더 보내고 싶어 하고 네. 뭐 단어 하나 더 가르치고 너 엄마 받으시기 100점 받아서 이러면 좋아하잖아요. 박수치고 참 잘했어 이러잖아요. 근데 애들이 생각할 때는 아 엄마가 내가 받으시기 잘했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아 내가 공부를 잘해야 엄마 아빠가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는 소중한 존재야. 민주야 네가 우리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나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이렇게 존재 자체만으로도 애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사랑받는다고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성적이 먼저고 학원 하나 더 보내고 싶어하고 또 엄마 아빠들의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잘 살아야지. 환경이 좋아야지. 아이한테 잘해주면 뭐 물질적으로 잘해주면 그게 아이한테 잘한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원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원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고 계속 이렇게 제가 물어보잖아요. 아이들이 보면은 그 애들이 학교 가고 갔다 오고 나면 또 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네. 학원을 몇 개씩 보통 서너 개는 다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은 가기 싫어요 그래요. 네. 왜 가기 싫어? 이야기해봐라 하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힘들대요. 가기 싫은데 엄마 아빠 올 때까지는 다녀야 되니까 네. 놀고 싶고 부모님이 내한테 관심 가져주고 함께 엄마 아빠랑 보내고 싶고 이랬는데 엄마 아빠는 바쁘잖아요. 네. 함께 할 시간이 없잖아요. 요즘 애들이 외로워요. 옛날에는 뭐 5남매 6남매 이래 되고 네. 또 뭐 고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이렇게 사랑 부모가 신경 못 써주면 이모도 신경 써주고 언니 오빠 이러니까 이게
교류가 되고 사랑이 받을 수 있는데 요즘엔 엄마 아빠 나가버리고 자기는 학원 다녀야 되고 엄마도 바빠 아이도 바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는 외로워 엄마 아빠도 외로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고 조금만 진심으로 애에게 대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나도 이제 베이비시터 좀 아이를 맡겨놓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좀 좋은 베이비시터를 좀 만나는 법?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어쨌든 아이를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를 이뻐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만이 본인이 힘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도 물론 좋은 베이비시터 부모님도 좋은 베이비시터 만나고 아이도 좋은 베이비시터를 만나는 게 네. 최고이죠. 그렇죠? 네. 근데 아이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처음 그렇죠. 봐서. 알 수가 없죠. 좀 힌트 같은 거 없을까? 어떻게 좀 알 수 있는지. 네. 이게 이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잘 놀아주고 아이 마음을 알아주고 그럼 이제 또 부모님과의 또 소통도 잘 돼야 되고. 그럼 이제 보통은 그럼 만약에 소개를 받잖아요. 네. 그럼 이게 뭐 바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건가? 아니면 뭐 이게 뭐 좀 대화를 해보고 하잖아요. 네, 대화를 하죠. 대화를 부모님 아이 엄마하고 대화를 해보고 서로 맞아야지. 그럼 맞는다는 건 어떤 걸 맞추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도 교육 철학이 있을 테고, 네. 그게 그런 부분에 서로 맞으면은 이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약간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하면 서로 되는 거고, 아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하면 또 못 하는 거. 그것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다 미숙해요. 완전한 사람은 없고 아이들은 특히 더 미숙한데 그 아이들이 혹시 미숙하고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나무라지 말고 아이들에게는 항상 그 아이들 자존감을 길을 살려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아이들 항상 다들 잘한 거는 칭찬해주고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애를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 잘못할 수도 있어 엄마도 잘못하고 이모도 잘못할 수 있어 하지만 잘못한 거는 나쁜 게 아니야 또 잘 뭐 고치면 되고 실수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애들한테 용기를 주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긍정적이고 또 밝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다가가고 아이들을 눈높이에서 아이들 마음을 읽어주면은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아이들은 사랑이 제일이죠. 그렇군요. 아이들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자기를 이해해주면 제일 좋아하죠. 아 그런 거예요. 어른도 그렇잖아요. 어른도 자기를 믿어주고 그러면 이제 진심으로 이모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가 엄마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가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아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아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아이들이 그걸 알 때 아이들은 아 나 소중하다. 아 나 정말 엄마 아빠한테 소중한 딸이구나. 어 나 진짜 엄마 아빠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걸 알 때 아들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저는 우리 이근부 선생님 유튜브 참 좋아하고 즐겨 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편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육아를 하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너무 육아 힘드시죠. 하지만 그 아이들을 행복만 생각한다면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아이들과 엄마들이 행복한 육아를 하여서 아이도 성장하고 부모님도 성장하는 좋은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의 저자 김영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